여성 합격자 비율은 직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. 청과 인증 직을 제외하면 모두 커트라인이 낮은 위치입니다. 과목으로 난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과목이 좀 더 어려질 수 있고. 분명히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요소도 따로 있고요. 그리고 그 범위가 한정적입니다. 그래서 사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골라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